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세요? 사실 좀 모멘텀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오늘은 좀 원전 섹터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원전과 관련돼서 뉴스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크게 좀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정부와 관련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원전 수출 전략 추진 위원회라고 해서 추진이라고 하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기관 자체가 좀 이제 격상이 되면서 출범을 했죠. 그리고 이제 지난 18일 날 이제 어떻게 보면 회의를 좀 시작을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이제 주체가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9개 관계 부처가 지금 이제 차관급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제 좀 원전에 대한 수출 의지, 좀 지원 의지를 좀 강력하게 좀 밝히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여러 가지 좀 이제 일들을 좀 추진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탈원전 관련돼서 좀 많이 고통받았던 지금 원전 관련된 업체들에게 좀 일감을 상당히 몰아주는 어떤 그러한 좀 정책도 일단 첫 번째로 펴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300억 정도 좀 일감을 좀 몰아주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한 6,700억 정도 R&D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설비 투자라든지 경영 애로 해소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도 금융 지원까지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원전에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뭐 체코라든지 폴란드, 영국, 사우디 등 여러 이제 해외 나라들에게 수출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지속하는 어떤 그런 서포트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지난주부터 좋은 뉴스들이 좀 흘러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이제 이 원전 관련된 이제 수출 뭐 소식이 좀 들린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소식이 나왔고요. 또 이제 주말에 뭐 두산에너지 관련된 좀 소식도 나왔는데요. 일단 한국 수력 원자력이 지금 조단위에 지금 이집트 엘바다 원자력 발전 수주 사업이 거의 사실상 확정이 되었다라는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조단위 원전 수출 같은 경우는 2009년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이제 조단위 어떻게 보면 수주 같은 경우는 뭐 현재 거의 다 실사가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달 말에 좀 제가 볼 때는 계약의 체결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당히 좀 큰 일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엘바다 원전 사업 같은 경우는 1200 이제 메가와트급 원전 4기를 짓는 이제 대형 프로젝트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여기서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낙수 효과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관련돼서 원전 시공은 국내 굴지의 기업이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맡을 계획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협력사가 좀 200개가 넘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분명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원전에 대한 어떤 낙수 효과 분명히 예상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간밤에 또 이제 한전이 또 사우디를 또 사우디의 열병합 발전소 수주를 한다는 부분들 한전의 어떤 적자에 좀 약간 단비가 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주말에는 이제 두산에너지 관련돼서 좀 실적과 관련된 상당히 좋은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원전과 관련된 섹터를 한번 좀 계속해서 주시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원전과 관련된 꽤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여민 팀장님께서는 이번 주 아마 좀 주도주가 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의견을 정의해 주셨고요. 그런데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마주와 성장주 그리고 실적주 그 어딘가에 있다라는 느낌이 꽤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잘못 접근을 해서 네. 괜히 물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네. 종목 보세요? 맞습니다. 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좀 성장에 대한 부분들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면서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원자력 관련돼서 관리시설의 유지관리, 검사, 뭐 방사능 폐기관리 등을 하고 있는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원전만 하는 회사라고 보이진 않고요. 항공기 이제 정밀부품 제조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는 어떻게 보면 투트랙으로 가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 117억 정도 나왔고요. 사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적자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전 사업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계속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원전 사업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제가 볼 땐 큰 용역들이 어떤 대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터닝아웃도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항공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매출이 회복세가 되고 있고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특히 이제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금 한 100억 정도 이상의 좀 매출을 내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흑자 달성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항공 정밀 부분은 제가 볼 때 실적이 좋고 지금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은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성장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좀 원전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지 않나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주가를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7,000원대 초
초반에서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좀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좀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원전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번 주에 한번 좀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분명히 기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초가에 좀 공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8,1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6,5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 주에 움직이면서 관련된 밑단에 있는 기업들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르비텍을 보면 되겠고 일단 현재 구간은 7,000원대에서 계속해서 횡보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 주에 목표가 8,100원대까지 보신다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